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죠. 여야 선대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판세 그리고 향후 선거까지 남은 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당 선대위부터 연결해 볼 텐데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농래 최고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농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울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선거 판세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단일화를 거의 다 하고 있지만은 야권도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선거라는 게 흔히들 이제 구도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야권 단일화 좀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야권 단일화 지금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 지금 뭐 그냥 오직 뭐 대표적인 공약은 없고 그냥 반문연대로 뭉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뭐 비전이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하는데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반문연대로 우리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서울시장 우리 뽑아달라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야권이 단일화하더라도 큰 파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단일화란 1차원적인 서울시민 무시하는 이런 식의 그 단일화라면 저는 큰 뭐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봐서요. 지금 식의 합정 영향 우리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연불에 관심이 없고 재법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승리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단일화라면 뭐 박영선 후보 승패에 큰 영향 안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단일화 이슈는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도 남아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그 야권 단일화는 어쨌든 흥행은 성공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것이다. 다만 여권 단일화는 조금 맥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사실상은 이제 여권 단일,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근데 예. 우리는 사실상 지금 뭐 큰 차이가 이제 지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 또 박 장관의 지지율이 좀 올랐었는데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에는 이게 좀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불만이 끓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만큼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히 엄단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가를 국민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거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오래되어 온 이게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 여파 상관없이 예.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장관이고 뭐 차관이고 정치인이고 발번 세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하여튼 지휘고와 막론하고 관련자들 아주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해야 되고 이 LH와 국토부의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확실하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 지금 굉장히 강한 워딩으로 철저 수사를 당부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내 모든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다 모아져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법을 만들려면 법의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추구하는 것이 또 계속 방치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사익 추구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이 사후 예방 입법도 확실히 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근데 지금 법을 만들면 뭐 방금 말씀하신 차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껏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급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이런 거 해서 예. 소급해서라도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예예. 그리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예. 넌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리고 지금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면 난 소급해서라도 이거는 소급
소급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변창금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비리 부패 앞에 정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게 국토부 장관이건 고위공무원이건 정치인이건 부동산 특혜와 관련된 이들은 누구든지 일벌백계 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 예. 아직 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 특위의 조직적인 규모나 고위공무원들 뭐 가담 정도에 살펴보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또 역임했었고 또 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쓸 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 그 부분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던데요. 이게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서 미진하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전 해야 된다고 국정조사도 봅니다. 국정조사도 여당이 받을 여지가 있다? 아니 그럼요.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대충 미온적으로 넘어간다 그런다면 예. 이거는 우리 정권 차원에서 이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입법 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까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 LH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여권이 불리하다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안개 속인 것 같고요. 결과는 알 수가 없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이 조금 앞서는 게 아니냐 이게 대책인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 가덕도 신공항 이제를 비롯해서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적으로는 좀 앞서고 있지만 이 도덕적으로나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 본인이 정무수석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본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아는 바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4대강 반대 관련 사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형준 후보에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로부터 해서 오늘 공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무조건 몰랐다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건 무능력한 헛소화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모를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는 이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수도권은 LH가 문제라고 하면 부산은 LCT 특혜 분양 의혹이 다시 문제인데 당시에 검찰이 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업자 두 명 정도만 구속하고 다 기소하고 나머지 다 불기소 처리했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특혜 부장을 받았다. 여기에 뭐 유명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는데 아직 명단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 명단이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어제 저희가 민주당 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이거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이것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거고요. 아까 이제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거는 투기 비리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특혜 분양 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명단이 다 공개돼야 될 거고 이거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 이거는 단순히 재산 증식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 범죄,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인 거죠. 예. 그래서 LH 사건 8번 3건 해야 하는 마찬가지로 해운대 LCT건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적어도 검사장이나 이게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 명단이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선거 앞두고 이뤄질 텐데요. 여당 쪽에서는 뭐 선거에는 플러스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알바 노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급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봐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 앞두고 여론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그러게 뭐 금권이 몇 번 선거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거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지금 목을 넘어서 임계점을 넘은 상태고 그 사실상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이제 굶어 죽겠다라는 예. 말이 나올 정도라 그런다면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지원금 주지 말자는 건지 전 확실하게 예, 저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만큼 지금 네 번째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 다 모든 국민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폭을 넓혀서 두텁게 좀 주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자영업자들 폐업도 하고 청년들 취업 안 되는 상황이 뻔히 아시면서 지원에 지금 문제 있다. 그럼 언제 지원하자는 겁니까? 그럼 경기 회복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지금 그렇다고 지원금 줬다고 찍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선거용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은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요.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치에 나갈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명약관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론가가 많은 인터뷰를 했던데요. 혹시 그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지요? 그러게요. 뭐 어떻든. 여당 우리 이제 검찰개혁을 하려는 여당을 흠집내려고 하진 않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상은 진작 옷을 벗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해왔던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지금 윤 총장이 지금 보이는 행태는 참 구태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섣불리 지금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저격한 탄핵시킨 장본인인데 국민의힘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겠냐? 그럼 제3지대에서 어떻게 하겠냐? 예.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일 텐데 예. 아마 그렇게 그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아마도 저 황교안 그 총리가 했던 것처럼 정치력 부재로 소모품처럼 이용되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저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일 정치를 야권에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검찰총장 재직하면서 했던 여권을 향한 수사들, 여권 인사들 향한 수사들 그게 과연 공정했겠느냐 이런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의심을 받겠죠. 예? 본인이 지금까지는 공정과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는 야권도 그냥 보수도 아니고, 이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지금 아마 본인의 성향을 아마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태극기 부대가 아마 제일 지지할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도 못 가고 그럼 어떻게 새 3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뭐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쉬운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아마도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이렇게 교감을 해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 진영과도 합류하는 방식을 하겠지만 예.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구민주당계 인사들과 만났다, 접촉을 했다. 그 구민주계 인사들은 왜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을 실어줬을까요? 구민주당도 역시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우리 여당 정부 우리 여당으로 봐서는 거기도 지금은 각이 대립각에 있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제 3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면 구민주당이나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 역할을 하는 쪽과 일정한 아다 교감을 하면서 그쪽을 끌어들여서 지금 자기의 입지를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지를 좀 강화하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들어설 자리가 보이겠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반문 연대를 통한 뭐 정계 개편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구도를 갖고서는 지금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런다면 그런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도 제3지대의 어떤
제3지대라기보다는 제3당. 근데 거기에 예. 이제 국민의힘도 포함하는, 합류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모색하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만 큰 일교차와 국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방역 지침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호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 인천, 부산 지역사회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 있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국 변이주는 109개 국가, 남아공 변이주는 56개 국가, 브라질 변이주는 33개국이 되었고요. 오늘은 일본에서도 또 이와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증폭한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증가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계속해서 검사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변이가 나온 지 지금 한 달쯤 됐는데 예. 이제는 국내 자체 발생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도 백신을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대체로 영국발 변이에는 지금 현재 나온 백신이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남아공발 변이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임상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실험실에서 면역원성만 본 건데 중화항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파상된 더 강한 희귀 바이러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계속해서 변이가 생깁니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더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보다는 변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좀 퍼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생겨난 여러 변이 중에서 좀 접촉했을 때 전파 능력이 좀 센, 다시 말해서 세포 침투 능력이 센 것만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파력이 강한 것이 자꾸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또 대부분의 이런 변이들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계획이 11월에 집단 면역을 생성한다. 이게 목표였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나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확산세가 크다라고 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도 따라서 확산세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그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확산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험 요인하고 감소 요인 모두 다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예, 예. 지금 발생 수준도 보면 사실 한 3, 40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예. 지금 2차 유형 정점 피크 때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전체 환자 중에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고 예. 따라서 60세 이상 환자 수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또 집합 제한이 풀린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해왔던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새로운 4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5단계가 하루 평균 800명 정도 이상이었는데 새로운 단계에서 3단계가 800명 이상이고 4단계는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을 가정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언제 적용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에 그 3단계 이상보다도 더 강한 조치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여러 방역 조치 중에 사실 어떤 업종 하나를 정해서 집합금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적 모임 규모 자체를 5인 이상, 10인 이상, 뭐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돼서 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오히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규모를 정하는 것을 주 방역 조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특별한 업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 시간 제한은 가능한 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3단계 정도 돼야 다시 말해서 하루 800명 이상 돼야 예. 영업 시간 제한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집합 금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로 하루 1,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들어갑니다. 예. 4차 대유행이 또 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언제라도 새로운 유행은 올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런 유행이 오기 전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인이 보이면 빠르게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검사도 확대해서 다시 4차 유행은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니까는 백신 접종 시작하고 이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어서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도 하던데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예. 이제는 일반인 젊은 사람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 젊은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을 이제 공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백신 얘기도 좀 일단 해보죠. 지금 백신의 속도는 좀 빠른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본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는 하루에 100만 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백신 수급이죠. 예. 다행히도 한 3월 말 정도부터는 백신 수급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부터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빠르겠다.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3억 회 이상의 접종이 시행되었고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겨울에 독감 백신 때 백신 접종 후 몇 명 사망 이런 보고에 문제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백신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효과평가나 이상반응 평가 모두 약물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치료제라고 생각되는 약물을 투여한 군에서 회복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 그게 모두 약물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약을 투여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군에서 사망이 신고되었다. 그런데 비접종군에서도 사망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접종군의 사망을 세지 않고 접종군에서만 사망을 세고 이게 마치 모두 백신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또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맞습니다. 예. 뭐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몇 건,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몇 건.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백신 접종 후 사망 5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안 맞겠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계획했던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질 테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로 많이 지친 상태인데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마스크나 거리 두기 말고 백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접종 순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여부 오늘 결정을 해서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코로나 백신 분과전문위원회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국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결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